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데 따라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04%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0.2%, 나스닥 지수는 0.13%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만 석유 장관은 오펙이 내년 3월 말까지 감산을 연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모하메드 빈 하마드 알루미 석유가스 부장관은 현지 시간 11일 경제가 개선되고 미국 셰일 부문이 둔화됨에 따라 감산 폭이 더 확대되진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경기가 급속히 둔화 중이지만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광군제 쇼핑 축제 거래액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거래액은 우리 돈으로 약 44조 원으로 작년 대비 25% 이상 늘어났습니다. 다만 거래액 증가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과거 폭발적이던 성장 추세는 꺾였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아시아나 항공의 새 주인이 될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아시아나 항공 이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매각 대상은 아시아나 항공과 자회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 IDT 등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이 좀 급등을 하기도 했고요. 어제 홍콩 시위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도 함께 약세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중국 증시 개장 시간은 10시 반을 기점으로 완전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일단 어제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코스피 2120선까지 빠진 가운데 공정위에서 인수 합병에 대한 허가를 내주면서 어제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움직였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요. 메지온과 같은 탑라인 발표와 같은 호재를 앞둔 종목들은 상승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메디톡스 어제 악재가 나왔죠. 이와 함께 10% 이상의 급락세를 보이면서 시총 10위권 바깥까지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됐는데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외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해드렸듯이 중국의 알리바바가 광군제에서 약 44조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께 시장 영향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홍콩 시위가 격화됨에 따라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시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11월에 1일부터 10일까지의 반도체 수출이 작년 대비해서 33%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께 시장 영향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셀리버리 주가가 이달에만 60% 이상 올랐습니다. 어제는 급락세가 나오긴 했지만 다른 바이오주와 비교했을 때는 견조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함께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바로 투자증권 영업부의 윤정식 팀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의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의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부담 속에서 매물 소화가 이어졌는데요. 종목별로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네, 사실은 뭐 종목별로 그다지 좀 강한 모습들은 보여주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 보잉이라든지 이 윌스그린스 같은 이 두 종목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 다우존스의 두 이 보잉과 윌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 이 두 종목이 사실 포함이 되거든요. 뭐 그러면서 사실 다우존스만 뭐 강보합 정도로 소폭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 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지수부터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04% 상승한 27,691.49에 거래를 마쳤고요. 스탠다드 앤포스 500 지수는 0.2% 하락한 3,087.01에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0.13% 하락한 8,464.28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강보합 정도를 보여줬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두 종목 때문에 이 강보합 정도지 사실은 그 두 종목을 제외한다라면은 다우존스도 다른 지수들과 마찬가지로 뭐 소폭 하락 정도로 마감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이 시장은 미중 무역 협상 추이 그리고 홍콩 시위 상당히 좀 격화됐는데요. 홍콩 시위로 인해서 사실은 전일 아시아 증시, 국내 증시 포함한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 미중 무역 협상과 홍콩 시위로 인해서 이 미국 증시는 대체적으로 좀 약세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이죠. 기존 관세 철회와 관련해서 중국과 어느 것도 합의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주말에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매우 잘 되고 있다면서도 이 관세 철회와 관련해서는 잘못된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중국과의 합의가 위대한 합의가 아닐 경우 뭐 타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 상무부에서는 기존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회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라고 밝힌 것과 어느 정도 좀 상반되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협상에 대한 타결 기대가 이 시장의 기대감만큼은 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세 압력을 받았고요. 여기에다가 홍콩 시위가 격화된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이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그리고 여기에다가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인해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 출발했고요. 이후에 보잉이 이 호재성 재료들을 통해서 급등하자 이 다우가 상승하면서 개별 종목 이슈에 따라서 등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대체로 미중 정상회담을 기다리면서 매물 소화 과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전반적으로 이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장 조사 업체죠. 팩트셋이 지난 금요일이었죠. 89%의 S&P 500 기업이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75%의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지난 4개 분기 정도의 평균 정도와 같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는 뭐 한 2.4% 정도 감소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팩트셋은 4분기에도 S&P 500 기업들의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1.1% 정도 둔화될 것으로 이 전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매물 출회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좀 부담감을 이 많이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미 증시 같은 경우는 기업 이익의 개선 기대가 약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역 협상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습들 많이 보여줬었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 등의 강세를 이어갔었던 뭐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별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윌그린 부츠 같은 경우가 5.08% 상승을 했는데 이 KKR 사실 사모펀드죠. 여기서 인수 의사를 발표한 데 힘입어 급등을 했고요. 보잉 같은 경우는 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이슈들이 많았었죠. 이 보잉 737 맥스 기종 드디어 12월부터 고객에게 인도하고
내년 1월부터 운항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되면서 4.69% 급등하면서 이 다우지수를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드스트롬이라든지 갭 같은 종목들은 이 중국 광군제 매출 증가에 힘입어서 2%대 상승을 했고요. 비자라든지 마스터카드, 이 페이팔 같은 카드 회사들도 연말 쇼핑 시즌 매출 이 증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상승을 했지만 상승폭은 사실 좀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프리스가 실적 계산을 이유로 목표 주가를 $300에서 $400로 상향 조정하면서 2.36% 상승을 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2023년 VR 안경 출시 소식을 전하면서 0.79% 상승을 했습니다. 이 뭐 넥스트큐어 같은 경우는 표적 항암제 관련 임상 시험에서 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소식이 발표되면서 52%가 넘는 급락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상승을 이어왔었던 제약 바이오 섹터가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이 되면서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든지 알렉시온, 뭐 존슨앤존슨, 머크 같은 종목들이 한 1%대의 그런 하락을 보여줬고요. 퀄컴 같은 경우는 모건스탠리가 긍정적인 뭐 중국과의 무역 거래와 이 5G 관련 특허료 유입으로 강한 상승을 이어왔지만 뭐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라고 분석이 되면서 이 2% 좀 넘게 하락을 했고 마이크론도 2%대 정도의 이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도 광군제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중국의 알리바바가 광군제에서 약 44조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영향 분명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사실은 이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이 중국 지난 3분기에 GDP 성장률이 6%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미중 뭐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 경기 둔화 그리고 소비 심리가 악화되면서 올해 광군제 거래에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냐, 침체가 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감들이 많았었는데 뭐 알리바바 중심으로 해서 이런 우려감들 상당히 좀 많이 씻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리바바의 거래액이 1시간여 만에 1,000억 위안 돌파했고요. 24시간 동안 2,684억 위안 우리 돈으로 44조가 넘습니다. 이 전년 대비해서 25%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알리바바는 중국의 이 연중 최대 쇼핑 축제죠. 11월 11일. 이 전에는 광군제라고 불렀었는데 이 11월 11일 쇼핑데이에서 기존 기록을 모조리 갈아치우고 중국 소비에 뭐 저력을 보여줬다. 뭐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는 올해 쇼핑데이에 20만 개 이상의 브랜드에서 100만 개 이상의 신제품을 출시했고요. 50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이 프로모션 쿠폰 등을 제공하는 등 치밀하게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사실은 알리바바의 매출액이 매년 이맘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이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뭐 대부분 내수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내수에 머물렀던 시장도 글로벌화됐습니다. 78개 국가와 지역에서 2만 2천 개 이상의 뭐 글로벌 브랜드와 제품이 알리바바의 직구 플랫폼을 통해서 참여를 했고요. 뭐 그러면서 이제는 이 해외로도 상당히 좀 많은 그런 매출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이 사드 사태로 이 한한령까지 내려졌던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씩 개선이 되면서 국내도 좀 수혜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해외 직접 구매 순위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2016년 3위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드가 2017년에 나왔는데요. 2017년에는 5위로 밀려났고요. 이 그러다가 작년에 다시 3위로 올라갔는데 이 올해도 미국과 일본과 미국에 이어서 3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국내 매출도 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한국 제품들이 이 올라가는 뭐 가장 대표적인 이 기여를 한 게 이 한국의 삼성전자 그리고 LG생활건강 화장품 브랜드죠. 이 후 이 두 회사가 상당히 좀 많이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국의 이 84개의 브랜드가 1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66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84개 브랜드 중에서 이 좀 전에 말씀드린 삼성전자 그리고 LG생활건강 이 두 회사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매출 이 쌍 10일 이 광군제 이때 국내 매출도 상당히 많이 기여를 했고 이 두 회사도 이 매출에 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중국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폴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1차, 2차 판매에서 모두 이 매진 사태를 이어갔다 이런 뉴스가 전해져 오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 부품주를 좀 움직이게 될까요? 네, 사실은 최근 들어서 부품주들 다시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폴더블 폰, 사실은 뭐 이 갤럭시 S 시리즈에 비하면 판매량이 훨씬 적긴 하지만 그래도 폴더블 폰 시장의 기대감 상당하고요. 소량이지만 판매되는 대로 굉장히 좀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중국 시장 이 삼성전자가 무조건 뚫어야 되는 시장이고 뭐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인 만큼 이 폴더 갤럭시 폴드로 중국 시장의 문을 삼성전자가 상당히 강하게 두드리고 있고요. 이 삼성전자는 뭐 이 중국 최대의 쇼핑 이벤트 이 광군제에 맞춰서 갤럭시 폴드 2차 판매를 시작을 했고요. 오전 10시에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30분 만에 매진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뭐 그러면서 부품주들도 같이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폴더블 폰이 이 분명히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냥 보면 좀 신기한 부분들도 있고요. 중국에서 뭐 그런 기대감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이 부품주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될 수는 있지만 이 부품주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더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시장에서 이 갤럭시 폴드 관련한 종목들 분명히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좋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더 이어갈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이번에 중국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공급된 갤럭시 폴드 초도 물량이 2만 대 정도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전체 연간 3억 대 정도의 휴대폰을 생산하는 데 비하면 상당히 좀 적은 그런 물량인데요. 뭐 그만큼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이런 판매의 대수,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더 팔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갤럭시 S 시리즈 그리고 노트 시리즈만큼 이 뭐 당장 팔리기는 쉽지는 않지만 뭐 그러면서 사실은 실적에 이 삼성전자라든지 부품주들의 실적에 당장 기여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좀 미미합니다. 하지만 이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그리고 갤럭시 폴드의 차기 그리고 차차기 모델이 어떠한 형태와 기능으로 나아갈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 부품주들의 향방을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시장 전체적으로 짚고 왔는데 이 악재도 있습니다. 홍콩 시위와 함께 어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악재일 뿐이다라는 이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홍콩 시위 사실은 미중 무역 협상과 비슷한 시각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미국과 중국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요. 유럽에서는 브렉시트의 우려감이 있습니다. 근데 홍콩에서 아시아 쪽에서는 이 홍콩 시위가 이 좀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세 곳 모두가 다 이 당장 최근에 뭐 발현된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사실은 좀 시간이 오래 지난 뭐 그런 부분들인데요. 홍콩 시위에 대한 부분들, 홍콩 시위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서 시장의 우려감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악화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시면 되겠는데요. 분명히 전일 같은 경우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은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크게 뭐 급락을 야기하는 시장의 급락과 외국인의 뭐 대규모의 매도를 야기할 만큼의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태가 시장은 뭐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그리고 홍콩이 경기 침체 뭐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시아 경기 경제가 이제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단기간 내에 홍콩 시위에 대한 해법 나오기 뭐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 확산이 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고 있고 홍콩 달러 예금 감소하는 뭐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면서 홍콩에서의 이 자본 유출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시아에서 금융에 대한 부분들 가장 중심을 차지하는 게 홍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려감들 나오곤 있지만 이 경기 이 우려감들이 커지고 그리고 경기가 급격히 둔화된 데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자본 흐름이 대규모 유출 흐름을 아직까지는 보이지는 않고 있고 또 비교적 뭐 안정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려감 정도 그리고 시장에서 대규모의 악재로까지는 아직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업 공개 같은 경우를 좀 더 본다라면은 9월 이후에 가파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홍콩 달러 예금이 9월 중에는 이제는 증가세로 전환이 됐고 환율도 안정세를 보이고 외환 보유액도 증가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은 아직까지는 뭐 시장의 우려감들은 커지곤 있지만 직접적인 움직임은 뭐 드라마틱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뭐 모건스탠리라든지 JP모건, BNP파리바, 시티그룹 같은 이 선진국 이 금융 관련 기관들은 홍콩 자산 시장 추가 조정을 상당히 좀 우려한다. 이런 코멘트들을 지속적으로 내딛고 있습니다. 이 대외 교역 자체가 위축이 되고 시위도 단기간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경기 하방 위험 상당하고 자본 유출 압력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우려감들은 뭐 지속적으로 커지곤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움직임들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분명히 홍콩의 이 금융이 아시아에서 차지하는 비중 상당합니다. 여전히 이 금융에 대한 지위 이 상당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홍콩 시위가 얼마나 격화가 되는지 그리고 홍콩에서 자본 유출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대비는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로투자증권연합부 윤정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서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1일부터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33%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영향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감소세를 보이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내년 상반기 회복을 많이 예상을 했었는데 이 반도체 경제에 대한 시장에서의 다시 한번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의 반도체 수출은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3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당초에 글로벌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가 올해 상반기 디램 공급 초과를 20%로 웃돌면서 수요 부진으로 침체가 계속됐는데 10월부터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수출 하락 요인인 글로벌 수요 위축과 또 단가 하락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본격적인 5G 통신 도입으로 인한 PC 또 스마트폰 서버 수요 증가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를 견인하면서 이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우선 지난 9월까지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25% 감소했는데 예년 실적보다는 좀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9월까지 반도체 누적 수출액은 714억 달러로 작년 초반기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2014년 이후 평균 실적보다도 양호하고 호황기가 시작된 2017년보다도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뭐 이런 기대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깔렸는데 11월 반도체 수출 부진한 것을 집계되면서 반도체 경기 회복에 대한 시장에서의 신중 론이 많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좀 지속되고 또 각국의 무역 보호, 무역주의 강화로 세계 경기가 둔화되면서 교역이 축소되면서 이 반도체 수출 확대 폭이 예상보다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회복 시기도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 전문가의 얘기 따르면은 이 반도체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년 상반기를 예상하고 있는데 가봐야 할 것 같다. 한마디로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진단했고요. 낙관하기는 이러다는 좀 이런 좀 평가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뭐 3분기 들어서 모바일이나 서버 수요가 증가되면서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이 진정되고 있습니다. 뭐 연말 돼야 정상 재고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말도 지금 이제 나와주고 있고요. 이 반도체 업황 개선의 불확실성이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냐 이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반반의 지금 의견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아직 뭐 침체기가 뭐 끝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조만간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분석도 좀 많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 보더라도 다른 품목들의 뭐 석유 제품이 마이너스 27%, 선박이 마이너스 24%,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수출 감소폭이 뭐 커진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로 봤을 때는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체 경기 전반 약간 침체기로 수출이 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반도체 부분 짚고 왔고요. 이어서 바이오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리버리의 주가가 이달에만 총 60% 넘게 올랐습니다. 어제장에선 좀 하락했지만 다른 바이오주와 비교했을 때는 큰 폭의 상승이거든요.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지금 현재 뭐 바이오주들이 지금 많이 좀 공모가를 좀 하회하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작년에 성장했던 셀레버리가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시장에서도 많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같은 시기에 상장한 바이오주들이 공모가를 하회하는 가격에 거래중인 것과는 많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우선 보유예수 기간이 만료되면서 셀레버리에 투자한 유경 PSG 같은 경우에는 6배에서 7배의 시세 차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작년에 투자한 그 셀레버리 엑시트를 어떤 투자자들은 이제 많이 코앞에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좋은 상황을 지금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작년 11월에 상장한 셀레버리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성장성 특례 1호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이 양리 물질 생체내 전송 기술을 기반으로 이 신약 후보 물질과 연구용 시약을 개발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성장성 특례 제도라는 부분은 상장 후에 6개월 이내에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주관사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이 공모주 투자자의 주식을 대사주는 이 풋백 옵션이 붙은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장 당시 공모가는 2만 5천 원 수준이었고요. 이 셀레버리와 같은 기간 상장한 다른 바이오주들은 올해 들어서 일제히 공모가를 하회하는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KNR 바이오팩이 1,650원, 판매체는 43,650원, 아이큐가 34,000원인데, 이 TNR 바이오팩 같은 공모가가 18,000원, 파메시는 공모가가 6만원, 그리고 IQ는 공모가가 65,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이오주들에 따라서는, 이 주가의 부분이 많이 틀리다, 희비가 많이 교차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앞서서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체감지, 뭐, 셀리브레 지분 전량을 처분했습니다. 뭐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11일이죠. 42,320주를, 세 차례에 걸쳐서 이후에 63,083주, 그리고 76,417주에서 세 차례 걸쳐서 총 181,820주를 장내 매도했는데요. 당시 주당 매각 단가가 4만원 수준으로 일종제약 같은 경우에도 약 3.5배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셀레브리는 그 이후에 꾸준히 올라오르는 주가가 오르면서 이번 달 들어서만 42.4% 상승하면서 7만원대 초반에 지금 거래 중인데요. 이 파킨스병 치료 후보 물질이 유럽 연합 특허로 등록되다는 소식과 또 췌장암 치료 신약의 기술 수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우선 다만 좀 셀레브리 시점 모멘텀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매각 시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만기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투자 회수 시점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도 미정이긴 상태이기 때문에 이 셀레브리의 주가가 언제까지 올라갈지 부분을 한번 또 체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움직였던 종목 하나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쏘 인수합병을 허용하면서 어제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LG U+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관련해서 주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지금 5G 가입자 확대에 따라서 수익 증가와 함께 유무선 사업으로 인한 어떤 LG U+의 실적 상승 기대감이 높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 LG U+ 주가는 올해 8월 16일에 12,200원에 바닥을 찍고 반등에 성공한 이후에 꾸준한 상승 곡선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봤을 때도 최근 3개월 장중 최고가인 14,500원을 찍기도 했는데요. 역시 뭐 시세 헬로 인수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일에 이었죠. LG U+의 시세 헬로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올 2월에 시세 헬로 인수 결정 이후에 9개월 만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가 남아있지만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최종 인수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세 헬로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TV 업체 1위 사업자인데요. 유로방송 전체 시장으로 보면은 LG U+가 11.9%, 시세 헬로가 11.6%인데 이 LG U+가 시세 헬로 인수로 LG U+는 단번에 유로방송 2위 업체로 지금 올라서게 되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동안 성장이 둔화됐던 IPTV, 그러니까 인터넷 TV 같은 경우에도 시세 헬로 인수를 계기로 가입자 기반 확대와 또 무선 통신과 시너지를 통해서 견조한 실적을 낼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LG 플러스는 이제 적극적인 이 5G 가입자 경쟁을 통해서 초기 5G 시장에서 9월 말 기준 가입자 88만 명을 확보하면서 시장 전율이 25.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연말까지 116만 명 이상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올해 5G 마케팅 비용과 시설 투자로 비용 부담이 좀 있었지만은 이런 비용 상승 조절과 함께 가입자당 평균 수익도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어서 내년 실적 전망은 좀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유무선 통신 서비스 3위였던 LG 어플러스가 시제일 헬로를 인수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결합 상품 등을 통한 유선 사업의 확장이 무선 사업의 가입자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지금 예상된다는 평가가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도 LTE 가입자 비중이 높고 이 고가 요금제 비중이 높은 LG U+가 이 5G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 5G 효과가 부여되는 구간은 내년 2분기로 추정한다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시제일로 합병 승인을 통한 이 IPTV의 실적 개선을 고려하면은 기업 가치는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면서 뭐 지금 현재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비중 확대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제 이와 관련해서 또 움직인 종목이 큐브엔터와 IHQ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미디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어제 뭐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장 시작하면서 뭐 8% 가까이 지금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현재 지금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동안에 온다고 한다면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계속 좀 커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이제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 그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아이돌 그룹에 대한 몸값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많이 갖고 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인수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선 투자자 세 곳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 매각에 지금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지금 현재 이런 분위기가 매각 인수를 한다고 한다면 큐브엔터의 주가에 대한 그 기대감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큐브엔터를 인수하겠다는 복수의 인수 후보군이 계속 나타나면서 정식 매각 입찰 절차를 밟은 상황에서는 큐브엔터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더 크게 갖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국내 어떤 코스메틱 기업과 더불어서 중국 쪽으로의 어떤 재무적 투자자와 함께 인수하려는 투자자들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매각 측의 의지가 강한 만큼 매각 성사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이 2차 전지 응급제 생산 설비 추가 증설에 나섭니다. 거액의 투자가 있다는 건 그만큼 성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지금 이제 어제 좀 이슈가 나왔었죠. 2차 전지 응급제 설비를 증설한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우선 이사회를 열고 1,254억 원을 투자하면서 2차 전지 응급제 생산 설비를 증설한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이 포스코 케미칼은 작년 10월에 착공한 응급제 2공장 1단계 2만 톤 생산 설비 공사가 완료되면서 이번 달부터 본격 가동에 돌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 결정에 따라서 곧이어 2단계 증설에 나선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 케미칼 이제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은 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2차 전지 수요 또 고객사 주문에 제때 대응하고 시장 주도권을 갖기 위해 빠르게 생산 능력 증강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밝혔고요. 이번에 증설되는 설비 같은 경우는 연산으로 봤을 때도 2만 2천 톤 규모이고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설비는 뭐 세종시 서종면 첨단 산업단지 내 응급제 2공장에 조성될 예정인데요. 이 포스코 케미칼의 2단계 증설이 완료되면은 기존에 가동 중인 연산 4만 4천 톤의 설비를 포함하면서 연 6만 6천 톤의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이 포스코 케미칼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제2공장에 연산 7만 6천 톤까지 응급제 생산 설비를 계속 확대하기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뭐 이는 고성능 전기차의 약 126만 대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현재 뭐 천연 흑연계 중심의 응급제 제품 포트 인조 성능 발현 천연 흑연 또 인조 흑연계 응급제 생산 등을 확대할 좀 박침인데요. 아울러서 응급제 또 분리 응급제 또 그리고 분리막과 함께 리튬이온 배터리 핵심 구성 요소인 양극재 생산 능력을 8만 4천 톤까지 확보하고 이 2차 전지 소재 연구 센터를 통한 차세대 소재 연구 등을 통해서 이 화학과 에너지 소재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는 포부를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시아나의 우선 협상자가 발표가 됩니다. 최근 뭐 항공기 결함과 같은 악재도 여럿 있는 상황이거든요. 관련해서 이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국내 아시아나 항공은 국내 2위 항공사인데요. 뭐 오늘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이 높은 입찰가를 써낸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나 항공 대주주가 이제 금호산업이 이제 이사회를 오늘 여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를 결정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현재 산업개발, 뭐 미래에스 컨소시엄과 뭐 제주항공, 또 스톤브리지 컨소시엄이 좀 참가할 예정인데 약 2조 5천억 수준의 입찰가를 써낸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돈이 많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7일에 본 입찰 이후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까지 최소 일주일은 걸릴 것으로 예상됐었는데요. 하지만 현대산업개발과 다른 컨소시엄의 입찰가 차이가 워낙 커서 심사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우선 협상 대상자는 아시아나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매각 협상에 나서게 될 텐데요. 뭐 이 과정에서 만약 추가 부실 드러나면 인수 가격이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뭐 최악의 경우 인수 절차가 이제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황을 계속 지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아시아나 항공뿐만 아니라 뭐 그 항공업체 뭐 주가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크게 시적과 함께 올라가고 있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공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도 좀 시장을 좀 상황을 좀 판단하고 시장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갈등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항공주들의 그 투자 심리는 좋아질 가능성은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올해 1분기까지 일본의 그 보이콧 영향하에 뭐 내년 1분기까지도 이런 일본 여행에 대한 보이콧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3분기 때 도쿄 올림픽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한 그 시장에서의 좀 그 매수세는 내년 그 2분기 정도부터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항공주들이 매우 외환에 시달리고 있고, 올해만 그 최근에 몇 개월 동안 봤을 때도 뭐 신저가를 쓰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뭐 하지만은 일본을 떠나서 지금 현재 뭐 중국 항공 당국이 어떤 중국 노선에 신규 취향 신청을 받지 않기로 하면서 일본 노선을 대체하는 항공사들은 답답한 상황까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경기 악화나 환율 경쟁 심화 등 악재가 좀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선 지금 현재부터는 차분하게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며 쌀쌀합니다. 서울과 대전의 아침 기온 5도, 강릉과 광주 7도 선에 머물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15도, 강릉 16도, 대구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니까요. 외출 시 입고 벗기 편한 두툼한 거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 곳곳으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경상 보시면 전국 하늘이 맑게 드러나 있는데요. 다만 내륙 곳곳으로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차간거리를 넉넉하게 유지하는 등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국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춘천 3도, 청주 5도로 쌀쌀하고요. 낮 기온은 인천 14도, 춘천 13도, 대전 16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속초는 아침 기온 8도에서 시작해 낮 기온은 17도까지 오르겠고요. 울진의 낮 기온은 18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전주와 대구 6도, 부산 11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7도에서 1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는 물결이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상도는 수능 당일인 목요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수능 당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등 반짝 한파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